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쉽게 안 잡힙니다. 뿌리가 안 뽑힌다고요. 백신이 나온다 해도 변형된 바이러스 뒤쫓아가기 바쁠 겁니다. 2021년도 대한민국 국운이 어떨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2월 처음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네. 삼복도 시작되기 전에도 네. 진짜 여기도 뭐 소독도 했고 코로나 네. 이 손 소독제도 갖다 놓고 했습니다만은 저희 신당에도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. 신규 손님은 격감을 했죠. 그래서 이건 뭐 비단 뭐 또 사업하시는 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쉽게 안 잡힙니다. 뿌리가 안 뽑힌다고요. 그럼 선생님 보셨을 때 2021년도까지 코로나는 살아있을 것이다 예.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혹시 질문 죄송합니다. 예, 예. 지금 촬영일이 오늘부로 8월 6일인데 예, 예. 도로가 대교가 통제되고 예. 못 다니게 되고 사실 오늘 여기까지 촬영 오는 것 또한 진짜 옆까지 물이 찼어요. 완전 난리가 났어요. 혹시 이런 현상도 어떻게 보면 막 제 주변에서 지인분들은 진짜 재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장마 수준을 넘어섰다.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. 1976년도에 그 우리가 요즘 미워하는 중국, 중공이라고 그러죠. 네네. 중국 본토에 그 모택동, 마오쩌둥이라고 합니다. 모택동, 주울레 또 한 사람 해가지고 중국의 네. 3대 지도자가 네. 76년 한 해에 다 사망을 합니다. 76년 연초에 중국에 엄청난 모래바람 불듯이 눈바람이 불었어요. 네. 이상 그 어떤 그 기온이죠. 그래서 국가적인 변이나 사회적인 그 재난이나 재앙이 오기 전에는 날씨로 다 알려주시죠. 이게 엄격하게 보면 어떤 기상이변은 어떤 뭐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대가 이동하고 그래서 홍수가 날 정도로 비를 퍼붓는데 무속적인 운명 철학적인 면으로 본다면 자연은 알려주죠 인간한테. 일본이 왜 그렇게 지진과 쓰나미와 원자력 발전소 터져갖고 오염되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? 그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업보예요.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자. 최소한이라도 인간이면 전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. 네. 길 가다가 개미 한 마리를 모르고 밟아 죽여도 그것도 죄예요. 살생이고 네. 뭐 그런 건 그렇다고 쳐도 의도적인 악행은 하지 않고 살자고 얘기를 주변에 하게 되는 거는 악은 달콤해요. 그 순간은. 그러나 악한 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.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한 말씀 좀 인용을 해볼게요.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는 좀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. 네, 네.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. 약간 좀 뭐한 얘기인데 독재를 하셨던 네. 뭐 경제성장은 이렇게 하셨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정보부 중앙정보부 정보정치로다가 어떤 통치를 했죠. 결국 돌아가실 때 정보부장 총에 맞아 돌아가셨잖아요. 네.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주먹자랑하는 사람이 주먹에 죽고요. 칼잡이가 칼 맞아 죽는 겁니다. 악은 꼭 그 업보가 따라옵니다.